제가 가게에 지갑을 두고 와서 그러는데 잠깐 가서 가져와도 될까요? 금방이면 됩니다. 아주 이 사거리에 있는 월계수 양복점 사장이에요. 이 양반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? 월계수 양복점 사장님은 이만술 사장님이신데? 예, 제가 이만술 사장님 아들입니다. 그 잠시 가게를 비우신 동안 임시로 제가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. 이만술 사장님 아드님은 저 대기업 사장이라고 들었는데? 예, 얼마 전에 그만두고요. 양복점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. 그럴 리가 없는데? 잠시만요. 어, 연실 씨. 나 저 설렁탕집 김 사장이요. 저 딴 것이 아니라 저 월계수 양복점 사장님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요. 사칭이라뇨?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? 내가 바꿔줄 테니까 우리 연실 씨가 직접 통화해봐요. 예, 접니다. 나연실 씨. 누구신데요? 아, 내 목소리 몰라요? 이동진이에요, 나.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? 여기 지금 설렁탕집인데 내가 실수로 양복점에 지갑을 두고 왔어요. 그래서요? 그래서 내가 지금 밥값 낼 돈이 없다고요.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께 내 신분만 좀 확인해줘요. 금방 가서 가져오면 되니까. 왜 대답이 없어요?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. 기다려봐요. 어, 연실 씨. 어떻게 이만술 사장 아드님이 맞는가? 응. 목소리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고? 예? 뭐라고요? 응, 응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와요. 목소리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는데? 저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라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죠. KBS